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 30일부터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시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요건을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 대환 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지원 대상을 보니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사익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대환 가능한 채무 기준을 보니까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작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 대출한 건 포함입니다만 신규 대출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은행, 비은행 포함해서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대출만 해당이 되고요. 가계 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한도와 상환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 사업자는 1억까지, 법인 소기업은 2억까지 가능하고요. 상환 방법, 대출 만기를 보니까 3년 거치 이후 7년을 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도에 상환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최초 3년 동안은 0.7%입니다. 연간, 그리고 4년부터 7년까지는 1.0%로 분할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증료도 인하했습니다. 만약 대출 시점에 보증료 전액을 납부한다면 납부 금액의 15%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사업자 대출이죠. 이제 이거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환 대출하면 얼만큼 이자가 경감될까 예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이 원금이 1억 원이고 금리가 12%일 때 이때 1년 이자가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원금 1억에 금리를 5.5%로 낮추면 연간 이자가 550만 원입니다. 물론 보증료는 별도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1200인데 대환 대출을 하면 550만 원이니까 경감된 이자 이익을 보는 건 650만 원. 그러니까 이자를 65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증료는 1년부터 3년까지는 0.7%, 4년부터 7년까지는 1.0%, 보증료는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그리고 토스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SC제일은행인데 이 SC제일은행만큼은 3월 13일부터가 아니고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나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이와 같은 세부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시행되면서 2024년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고금리로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금리로 갈아타시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작년 9월 30일부터 이미 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3월 13일부터 확대해서 시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과 개편 이 두 개를 비교 봤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던 그때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만 해당이 됐고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수급자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시행된 3월 13일부터 이때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원 한도를 보니까 기존에는 개인은 5천만 원까지, 법인은 1억까지였는데 3월 13일부터는 개인은 1억까지, 법인은 2억까지 금액도 더 많이 확대가 됐죠. 상환 방법을 보니까 기존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3월 13일부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죠. 보증료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1.0%였습니다. 그리고 일시납이고 일부만 연납이 가능했죠. 그런데 3월 13일부터는 1년부터 3년까지는 0.7%로 보증료 인하가 들어갔고요. 4년부터 7년까지가 1.0%입니다. 연납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대출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그때 납부금액의 15%도 할인을 해줍니다. 신청 기한을 보니까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3월 13일부터는 내년 말까지로 신청 기한도 연장이 됐고요. 만약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3월 13일부터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에다가 각 은행의 홈페이지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 쭉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금리 부담이 크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은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